웰컴 조축은 웰뱅 피닉스에서 가장 기대가 되는 선수를 꼽자면 프레데릭 쿠드롱 선수인데 오늘 1세트와 3세트에 나와서 둘 다 졌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팀에서는 약간 우리 이러다가 일찍 지는 거 아닌가라는 좀 걱정 같은 게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땠나요? 뭐 다른 선수들도 조금은 뭐 생각을 했을 수는 있는데요. 저는 느슨해지 웰뱅 기강을 잡아주신 거라 생각하면서 쿠드롱 말고도 쿠드롱 선수 말고도 저희 팀이 굉장히 강하다는 걸 보여드릴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아, 혹시 평소에 인터뷰 연습을 하시나요? 말씀을 정말 저 잘하시네요. 좀 잘하는 것 아, 정말, 네, 정말 잘하는 거 알고 있습니다. 같아요. 예. 네. 김예현 선수뿐만이 아니라 쿠드롱 선수가 팀 연습할 때 팀원 모두를 좀잘 봐주고 팀원 각각의 개인 특성들도 잘 봐주고 한다고 하던데 김예현 선수가 느끼기에 쿠드롱 선수가 이렇게 봐주는데 가장 큰 장점은 뭐가 있을까요? 우선 쿠드롱 선수 같은 경우는 오래 플레이를 많이 했고 여러 선수들을 많이 만나보고 다양한 플레이를 봤던 만큼 저희 각 선수들의 개성을 존중해주고 또 이거는 이렇게 치는 방법은 티나 스타일, 뭐 세오 스타일, 비돌 스타일 이런 식으로 존중을 해주기 때문에 저희가 각자 개성을 더 갖고 다꿀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 스타일별로 이렇게 티칭을 해주는군요. 네. 아, 정말 좋겠네요. 오늘 웰컴 조축내 웰뱅 피닉스 선수들 힘내라고 응원단이 굉장히 많이 왔지 않습니까? 뭐 마스코트도 왔고 김대웅 대표이사님도 왔고 김윤리 선수, 뭐 신기용 선수 많은 선수들이 왔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응원을 해주시는 게 힘이 되나요? 아니면 약간은 부담이 되기는 하나요? 너무나도 힘이 되고요. 사실 상대방 팀에 어벤져스가 등장했기 때문에 살짝 조금 주눅이 들 뻔했는데 저희 팀에서 너무 많이 준비를 해주셨고 또 우리 사랑하는 윤리 언니, 대표님도 오셨고 신경 프로님도 오셨고 그래서 많이 힘이 되고 응원이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 힘든 상황에서 또 힘을 낼수 있었던 것 같아요. 독수리도 있었습니다, 독수리. 아, 네, 저희 웰리입니다. 네, 웰리요. 네. So cute입니다. So cute. 네. 오수정 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파이널이 이제 처음인 거잖아요. 포스트 시즌 자체가 처음이고 하루에 두 경기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정규리그와는 다른 차이점이 있을 텐데 김연 선수가 그래도 같이 연습을 하거나 이야기를 할 시간이 많을 텐데 어떤 특별한 조언 같은 걸 해준 게 있을까요? 사실 제가 누굴 조언하고 그럴 수준은 아직 아닌 것 같고요. 그래도 제가 그래도 경험이 조금 있다고 저는 조금 파이널이 편안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옆에서 언니가 불안해하지 않도록 저라도 좀 여유 있는 모습 보여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새 폼이 너무 많이 올라오셔서 저도 너무나도 신뢰하면서 믿으면서 경기를 편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네. 더 결과도 좋게 나온 것 같아요. 서현민 선수가 오늘 경기를 뛰지 않았으면 7세트까지 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도 서현민 선수가 개인 투어에서는 상당히 좀 어려운 순간들을 지금 겪고 있기 때문에 팬들이 걱정이 좀 있을 것 같은데 요즘 서현민 선수의 컨디션이나 아니면 이런 심리적인 이런 거에 대한 이야기 간단하게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뭐라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저희 모두 현민 삼촌의 컨디션은 뭐 믿고 있고요. 그리고 현민 삼촌도 굉장히 열심히 하고 계시고 아무래도 좀 부담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네, 저희는 항상 믿기 때문에 항상 멋진 모습이신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계속 옆에서 지지해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목표는 우승일 텐데 우승을 차지하는 순간 게임 스코어가 몇대몇 정도로 될지 김연 선수의 희망 사항을 좀 들어보고 싶어요. 희망이니까 네. 조금 거세게 얘기를 해보자면 4대 0으로 이기는 게 저희의 희망이지만 한 경기도 놓치고 싶지 않습니다. 아, 네. 한 경기도 놓치고 싶지 않다는 마음이 4대 0으로 표현이 된 거군요. 소망입니다. 김예현 선수를 보면은 제가 해설할 때 항상 그 행복 바이러스라는 말을 많이 해요.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정말 행복하게 해주기 때문에 진짜 웰뱅 피닉스가 정말 좋은 팀이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김예현 선수의 역할이 가장 중요한 것 같은데 김예현 선수가 생각하는 본인의 역할, 팀에서 본인의 역할은 어떤 느낌일까요? 사실 저희 팀이 결성될 때 걱정이 많으셨다고 해요. 워낙 조용하신 분들만 있기도 했고.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좀 발랄한 그런 스피릿을 주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고요. 처음에는 저희 팀의 분위기를 뭐 지든 이기든 좀
파이팅 넘치고 스피드 있게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제는 좀 중요한 직책을 맡게 된 것 같아서 네, 공에도 부담을 느끼면서 열심히 훈련하면서 제 위치를 네, 잘 지키고 있습니다. 네, 김연 선수가 워낙 말씀을 잘하시고 또 최근에 컨디션도 좋다 보니까 만약에 우승을 하게 되면 네 번의 인터뷰를 하는데 혹시 네 번 다 김연 선수가 하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약간 재미나면서도 걱정이 약간 들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좋은 모습 보여주시고요. 팬들에게도 즐거운 당구를 보여주기에 최선을 다해서 똘똘 뭉치는 모습 기대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화이팅!